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스티드 사육장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 친구들이 크레스티드 개코입니다. 이 친구들 지금 나무에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다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요 위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의 사육 세팅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한 사육장에 넣어놨을 때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 이 친구가 성체 친구고요. 저 위에 저 친구가 베이비 친구들이에요. 베이비 친구들은 제 손가락보다 두 마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너무 가까이 오면 이 친구가 먹이로 인지해서 입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떼놓을게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손바닥 길이보단 더 길어요. 자, 보시면 보이시죠? 제 손바닥보다는 좀 훨씬 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했을 때 제 손바닥보다는 좀 긴 친구들이었고요. 이 크레스티드 개코가 성체가 저렇게 크는 동안 이 사육장을 어떻게 세팅을 해주면 좋을까? 조금 전 성체처럼 키우시려고 하면은 좀 큰 사육장이 필요한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엑스트라 제품, 하겐 제품인데요. 이렇게 유리장으로 해서 이렇게 테라리움처럼 꾸밀 수 있는 이런 유리 사육장이 있고요. 또는 요 위에 보시면 채집통도 있고요. 이런 채집통에 키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유리 어항을 조금 개조를 해서 이렇게도 키울 수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사육장에 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크레스티드 개코는요, 실온에서 보통 20에서 한 27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대표적인 파충류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춥거나 정말 덥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온도 조절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육장도 정말 다양하게 쓰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이 채집통 있잖아요. 이 채집통에도 키우는데 이 장점은요,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이 뚜껑을 보시면 환기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된다는, 환기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채집통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유리 사육장도 쓸 수가 있는데요. 윗부분만 뚜껑만 잘 개조를 하시면 쓸 수 있고요. 유리 사육장은 외관 쪽으로는 너무 예뻐요. 아까 저희 첫 화면에 보셨다시피 엑스트라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외관 쪽으로는 너무 예쁘고요. 하지만 이 단점이요, 유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잘못하면 깨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또는 리빙박스나 레오박스 이런 걸 쓸 수 있는데요. 개조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손을 다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육장은요, 포맥스 사육장이에요. 뒷면, 옆면, 밑에 면은요, 포맥스로 되어 있고요. 앞면과 윗부분은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앞에 문이 열리도록 한번 열어볼게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돌려서 이렇게 열면 되고요.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포맥스 사육장인데요. 이 사육장의 특징은 가볍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아크릴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또 포맥스다 보니까 좀 약하다는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다양한 사육장 중에서도요, 저희는 이 포맥스 사육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포맥스 사육장에 제가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기 위한 세팅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일단 이 사육장을 포맥스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포맥스가 아무래도 새 제품이다 보니까 뭐 본드 냄새나 아니면 안에 뭐 드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 다 청소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시든지 아니면 가벼우니까 되게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물로라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으면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것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선 좋겠죠. 그래서 한번 전부 다 청소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바닥재를 깔 거예요. 지금은 포맥스인데 다양한 바닥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에코호스를 까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깔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키친타올 까시는 분도 있어요. 키친타올을 까시고요.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이 키친타올 들어올 때마다 2, 3일까지 안 가더라도 들어올 때마다 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서 쓰셔도 되고요. 키친타올 대신에 이렇게 이끼매트, 이것도 엑스트라 제품, 하겐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바닥재를 쓰셔도 좋아요. 그러면 약간 좀 비바리움 느낌도 나고요. 느낌 자체도 좀 자연스럽고요. 제가 좀 크게 잘랐는데 딱 맞게 자르면 되게 예뻐요. 좀 커서 제가 여기 맞추려고 한 건 아니어서 좀 크게 잘렸는데, 자, 이렇게 까시면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괜찮죠?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 크레들은요. 그 다음에 놀이터나 은신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는 보통은 백업이라는 걸, 이건 보통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백업, 백업도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좀 두꺼운 걸 쓰고 있죠. 이 백업이라는 걸 사셔서 안에 잘라서 놀이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꾸며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뭐 꾸며주셔도 되고요. 이 백업은 가위로도 쉽게 잘리기 때문에 센치를 정확하게 재서요. 가위로 살짝 조금 0.12mm 정도는 커야지 저게 딱 맞물려서 안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놀이복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게 싫으시면 인조 유목이나 코르크보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유는요. 플로피테일 증후군이라고 해서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들리는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는 들어올 때마다 빼서 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세팅이 끝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면 요 귀여운 크레스티드 개코를요. 사육장에 넣어줄 거예요.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온도가 되게 높아서 물이 좀 빨리 말라요. 그래서 이 물 분무기를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주시면요. 아이가 그 뿌려진 물을 빨아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 유지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습도 유지에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으니까요. 좀 더 꾸미기 나름이긴 한데 이렇게 인조덩쿨이나 이런 유목돌도 이용해서 아이한테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문을 닫아 주시고요. 잠금 장치를 잠궈서 혹시나 열리는 걸 방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레스티드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사육 세팅 방법이었어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사육 세팅은 스마일러에서도요,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사육 세팅이 끝났으면 이렇게 귀뚜라미나 푸디바이트로 해서 아이리에 먹이를 주시면 돼요. 아이한테 개체에 맞는 귀뚜라미 사이즈를 선택해서 먹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울 수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